방구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구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구방이 여러분들의 하루와 골프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방구방 보러 가자 자랑하고 멤버십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골프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봤더니 나의 골프 유연성을 알아보는 방법,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야, 뭐 유연성이면 유연성이지 골프 유연성은 또 뭐야? 우리가 다리 찢게 해보면, 딱 앉아가지고 다리 찢게 해보면 전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안 할수록 더 좁아져.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손바닥이 닿거든요. 불과 한 2, 3년 전에. 근데 요즘 이걸 안 했더니 또 안 닿기 시작했어. 이런 식으로 나의 유연성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의 연습법과 굉장히 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7번 아이언으로 저는 한 170m를 칠 수 있어요. 이 아이언으로는. 그래서 가고 딱 쳤을 때 굉장히 좋은 거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뭐 한 170 정도 나가겠죠? 그런데 부드럽게 120을 칠 수 있는, 여기에서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러한 스윙을 해봤을 때, 저는 이 스윙 부드럽게 뭐 120에서 100 조금 넘기는 이 스윙을 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밸런스에도 좋으니까. 근데 이 스윙을 하다 보면 내가 진짜로 쓰는 사이드하고 가짜로 쓰는 사이드가 나뉘어요. 자, 백스윙 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오른쪽 90도, 왼쪽 90도. 그래서 힘 쭉 빼면 90도, 90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90도 치고 또 왼쪽 90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백스윙을 90도를 갈 때 굉장히 가식적이냐, 그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때 보면 이러한 부분이 갈 때, 저는 이제 백스윙을 신경 쓴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백스윙보다는 다운스윙 쪽을 거의 더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백스윙을 갈 때는 굉장히 가식적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치어서 이쪽으로 갈 때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80도를 다 못 쓴다는 거예요. 이쪽 90도, 이쪽 90도를 썼을 때 저는 선생님 백스윙이 너무 쉬워요. 그럼 그런 분들은 오른쪽 위주의 스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쪽을 개발한다고 치지만, 이쪽 개발하면 여러분들 유연성이 180도를 평생 쓰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하고 있던 백스윙마저도 뺏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먼저 크게 해보는 거예요. 90도짜리로. 그러면 불편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백스윙 쪽 유연성은 여러분들이 보통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을 차라리 적게 하고 왼쪽으로 끌고 가는 팔로우를 이제 크게 가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백스윙을 작게 하고 팔로우를 크게 하려고 했더니 뭔가 이렇게 엉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분은 백스윙 쪽에 특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안 되진 않아요. 이쪽이 잘 되든지 이쪽이 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윙에서는 오른쪽이 잘 되는, 이 오른손을 잘 쓰는 분들은 옥스윙 1이라고 그러고, 왼쪽을 잘 쓰는 분들은 옥스윙 2라고 해서 구분해서 제가 레슨 해드리고 있어요. 왜? 아, 너희들은 안 돼. 아,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선택하자 이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풀스윙을 했을 때, 정말 부드럽게 풀스윙을 했을 때 백스윙을 충분히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팔로우가 충분히 빠지는 느낌인지를 알아서, 아, 나는 이 팔로우를 잘하는구나. 그러면 백스윙에 크게 신경을 쓰지 말고 조금만 보내주고 팔로우를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러한 훈련법을 채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여러분스럽게 공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피니쉬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여기서 보면 막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오른쪽이 특화된 거예요. 왼쪽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피니쉬는 하라고 하니까 그거 흉내내다가 이렇게 어색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유연성을 찾아서, 가령 뭐 백스윙이 특화된 사람이다. 그럼 여기에서 백스윙 가고 딱 요 정도만 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 너 왜 피니쉬 안 해? 아, 이쪽까지 갈 유연성이 안 되는데 뭘 또 해? 거기서 끝나는 건데. 이렇게 인식을 해서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골프가 영원히 괴로워요. 근데 내 스타일에 맞게 오른쪽 또는 왼쪽, 그러니까 백스윙 파냐 아니면 팔로우 파냐, 뭐 릴리스 파냐,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그쪽을 더 강화하시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의 가진 능력치에서 좋은 골프를 칠 수 있다. 이게 오늘 방구방이 드리는 좋은 정보입니다. 방구방이었습니다.